큼직하고 두툼한 양지고기를 밥이 안 보일 정도로 넉넉하게 올리는 건 기본. 떨어진 기력도 금세 되찾아줄 진한 소표 국물을 담은 음식. 특히나 겨울에는 한 그릇 꼭 먹게 되는 보양식의 대표주자, 영양만점 곰탕입니다. 고맙습니다. 곰탕 맛은 어떨지 전문가를 모셔봤는데요. 아, 냄새부터. 괜찮아요. 아, 너무 양도 많이 주시고. 조리 경력 14년 된 김대환 셰프가 함께했습니다. 이거 가볍게 해서 볼 수 있는 그릇이 안 돼요? 선수가 뜨자마자 고개를 끄덕이는 김대환 셰프. 곰탕 좋아하는 현스피드도 만족스러워하는 곰탕 좋아하는 게 있나요? 저 진짜 맛있는데. 아, 저 되게 고급집인데 여기? 맛있습니다. 우리시다. 우리시다. 조금만 더 이제. 터버렸어. 이젠 익숙해진 현스피디의 추가 주문. 오. 고급지. 진짜. 몇 차례 먹었지도 마치 처음 먹는 것처럼 먹고. 먹고. 현스피디 참 잘 먹지요. 많이 먹어서 두그릇 먹는 게 아닌데. 그럼요. 맛있어서 두그릇. 곰탕 두 그릇 먹고 마무리 되는가 싶었더니 한 그릇만 더 주세요. 한 그릇만 더 주세요. 나눠 먹겠죠, 설마. 무려 곰탕 세 그릇째 우리의 현수 피디. 아니, 얼마나 맛있으면. 아니, 먹는 것보다 줄줄 않아요. 우와, 잘했어. 다이어트도 있게 만드는 곰탕의 맛. 다이어트 뜨는 건데. 많이 먹긴 진짜 많이 먹었어요. 아, 곰탕이 이게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라 가격이 있어요. 국물까지 깔끔하게 딱 뜨셨네. 와. 현스피디와 이대환 셰프가 말한 뜨끈한 곰탕 한 그릇. 손님들도 매력에 푹 빠졌다는데요. 너무 많이 느끼셨다. 가격은 뭐 이 정도면 감사하죠. 추울 때 이 한 그릇에 이 정도 가격이면 저는 두 번, 세 번 와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8,000원에서 만 원 정도에 먹을 수 있다는 곰탕. 만 원은 넘지 않는데요. 과연 이곳에선 얼마에 먹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지요? 다른 곳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곰탕의 양은 물론 음식을 담은 그릇마저 남다른 곰탕 한 상.